네, 오늘은 서울예대 입학이 꿈인 한 보컬 입시생의 하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성의 왕국 보컬 입시생 편. 성인은 오늘도 아주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목이 굉장히 좋지 않은가 보네요. 성인은 늘 발성이 고민입니다. 조금만 노래를 해도 목이 금방 쉬어버리죠. 네, 성이가 도대체 왜 발성이 좋지 않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이는 수다 떠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친구들만 보면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며 달려가지요. 와 대박 진짜! 야 어제 진짜 엄청난 일이 있었어. 진짜 대박이었어. 아 너희들 진짜 있었어야 했는데. 열심히 연습 중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며 성이는 친구들과 신나게 떠들어댑니다. 신나게 떠들다 보니 목이 점점 아파오나 보네요. 이제 연습하러 가볼까? 가자 가자. 연습실에 들어온 성인은 버릇처럼 가방을 집어던지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습을 시작합니다. 아, 노래를 조금 불러보니 목이 많이 아픈가 보네요. 결국 목이 쉬어서 더 이상 연습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내가 내일은 연습만 하고 노래만 한다. 진짜 내일은 연습만 해야지.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발견한 성인은 결국 신나게 달려갑니다. 성인은 연습보단 수다를 좋아합니다. 성인은 만성피로입니다. 항상 피곤해서 늘 아픔을 달고 살죠. 등은 늘 굽어있고 고개는 앞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거북목까지 생겼습니다. 오늘도 역시 연습시간 내내 졸고 있네요. 잠을 깨기 위해 성이가 호흡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 빠르게 포기하고 맙니다. 집이나 가자. 성이는 결국 그렇게 연습을 포기하고 집으로 귀가합니다. 다음날 성이가 오늘은 아주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과연 열심히 연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국 아픔이 다시 시작됩니다. 결국 건반에 쓰러지고 맙니다. 성인은 만성피로입니다. 성인은 성격이 굉장히 급한 동물입니다. 얼마나 급한지 알아보죠. 시간 없어. 빨리 연습해야지. 시간이 없다던 성인은 페이스북을 보면서 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연습해볼까? 뭐부터 연습하지? 그래, 호흡부터. 아니야. 바로 벌스로. 그렇지. 좋아. 예. 아니야. 후렴으로. 바로 후렴으로 가자. 오케이. 가만 있어봐. 후렴 다 할 필요 없잖아. 시간이 없잖아. 고음으로 바로 가자. 우와! 우와! 연구개는 들고 후드는 데리고 인두강은 확장이라고 했나? 아, 잘 모르겠다. 그냥 해보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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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목이 뻐근한 게 열심히 하고 있어. 좋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했어, 성이야. 피곤하다. 집에 가자. 성이는 결국 그렇게 짧은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GBT 음성 코치 장필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오랜 기간 입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런 아쉬운 습관을 가진 제자님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 제자님들 중에도 그런 제자님들이 있고요. 보이니? 자, 그럼 이제부터 이런 아쉬움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희들 진짜 있었어야 했는데. 열심히 연습 중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며 성희는 친구들과 신나게 떠들어댑니다. 네, 수다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희였습니다.
물론 동료들과 음악적인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연습해야 할 시간에 불필요한 수단은 음악적인 성장에도, 음성 관리 면에서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희처럼 친구들과 대화할 때 흥분해서 너무 크게 혹은 빨리 말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나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쉬지 않고 말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꼭 말할 때의 발성, 즉 스피치 발성을 교정하셔야 합니다. 음성을 장기간 사용해야 할 때는 짧게라도 충분히 음성 휴식 시간을 가져주시고 말을 해야 할 때는 올바른 자세와 톤의 높낮이, 볼륨, 속도 조절을 통해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게 말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간단히 가르쳐 드리자면 자세는 가슴을 넓게 펴주시고요. 뒷목은 일자로, 턱은 당긴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톤으로,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볼륨으로, 호흡이 뜨지 않게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성인은 만성피로입니다. 항상 피곤해서 늘 아픔을 달고 살죠. 등은 늘 굽어있고 고개는 앞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거북목까지 생겼습니다. 네, 만성피로 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활동성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체력이 좋지 않은 제자님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대는 아주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컨디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목은 건조할 수밖에 없고 호흡 근육도 약해져서 성대 접촉도 원활하게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목소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기초 체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당장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밖으로 나가서 뛰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러닝, 줄넘기, 사이클 같은 유산소 운동은 목 주변에 피가 원활하게 돌 수 있게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호흡을 강하게 마시고 내뱉을 때 사용되는 호흡근육과 발성근육을 단련시켜줍니다. 물론 기분도 너무 개운해지고요. 영상에 나온 성희처럼 등이 굽어있고 고개가 앞으로 빠져있어서 자세가 좋지 않은 것이 습관인 분들은 후두가 쉽게 올라가서 목을 조이거나 성대가 벌어진 채 말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할 때 톤은 점점 내려가고 호흡은 짧아지게 되죠. 개선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슴을 넓게 펴주시고 뒷목을 일자로 만든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하는데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과 복근, 하체 근육이 잘 단련되어 있어야 이 자세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들은 플랭크, 그리고 복근 운동, V자 운동, 스쿼트 운동 같은 것으로 단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호흡부터? 아니, 바로 벌스로. 예. 네, 스킵의 달인 성이었습니다. 사실 발성이 잘 잡혀있는 분들은 가벼운 가창으로도 충분히 목을 풀 수 있기 때문에 호흡 훈련이나 입술 트릭, 허밍 같은 워밍업을 매일 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훈련들의 효과와 방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체득하고 있느냐입니다. 기본기 훈련과 발성 연습을 제대로 이해하고 깊이 있게 연습해본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소리가 컨트롤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훈련과 발성 연습에 더 많은 응용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으로도 효율적인 연습이 가능하게 되죠. 하지만 영상에 나온 성희처럼 어떤 연습이든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연습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시간이 지나도 많은 연습을 해도 발성 능력과 노래가 전혀 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호흡과 후두 위치, 공명 공간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리하게 고음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목조임이 반복되면서 결국 성대 결절이나 발성 장애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항상 목이 아파 있는 성희처럼요. 여러분들은 어떤 훈련과 연습이든 완전히 몸에서 체득될 때까지, 제대로 이해가 될 때까지는 꾸준하고 차분하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발성 능력이 꼭 필요한 영역 중 보컬 입시는 건강한 성대 관리와 올바른 발성 습관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에 곱하기 만개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의 포인트는 바로 제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체력관리, 목관리, 연습 과정까지 어떤 것이든 제대로 깊이 있게 챙기셔서 건강하게 노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하시면서 목이 자주 아프시거나 성대결절 같은 음성질환이 자주 재발하시거나 직업상 발성교정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성운발성교정센터에 방문하셔서 1시간의 무료 코칭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BT 음성코치 장PD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성대를 위해 GBT!